정상 끊었고요. 내가 생각해봐도 되게 재밌는 설이라서 갖고 온 거니까, 소개해 준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 섭증곡 다시 악탈하고요. 아 참. 아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적자가 심해집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말고는 뭐 없죠? 자, 턴 넘깁니다. 내 생각에는 그 외놈들의 헤게모니가 고주 지역에 있던 외정권에서 동쪽에 그 누굽니까? 그 기내 대화 정권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신무 동정서러 같은 거 있잖아. 그게 구주 지역이 선진 지역이었으니까 구주 지역에서 이걸 문물을 갖고 왔다 그런 식으로 아마 짜맞춰진 것 같고요. 아니면 진짜 서쪽에서 그 구주 지역에서 이제 기내로 뭔가 정복 세력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난 옛날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구라다 그렇게 생각으로 지나갔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개연성이 이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사는 내 생각에 참 그 소설 쓰는 재미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일본사는 그 기록이 확실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고대사는 우리가 소설을 써도 욕을 안 먹을 것 같아. 되게 부담이 없어요 소설 쓰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자, 저 친구는 미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턴 넘기고요. 그건 뭔데요? 중국 참전은 뭔데?
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요 지역을 어떤 새끼 하나 들어가지 않았나?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쥐새끼가 아까 하나 들어갔어요. 소빈번이었군요. 풀군단이었네. 그리고 테레프 하나 놓겠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제 친구들은 계속 달마대사처럼 서쪽으로 가고요.
without delay. Ready for orders. 아, 지랄하지 마라. 아우 씨. 왜 배신하는데 도대체 왜? 아이 빙신 새끼들 처음에 군대를 이끌려 그러면은 군대를 이끌어 가려 그러면 당연히 씨발 다른 장군들이 필요한 거고 다른 장군들이 영입하는 건데 그 장군들이 영입되면 다른 기존에 있던 장군들 충성심이 다 일식 내려가 빙신 새끼들이 지들이 다 통솔할 것도 알면서 개쓰레기들 아니야 이 새끼들 개쓰레기들 지들이 책임 안 질 거면서 씨 새끼들이 Yes, my lord. Lying in wait. Ready for orders. 명예 때문에 그래요? 명예 떨어지면 그 충성도 명예 떨어지면 충성도 떨어집니까? 지금 개발 단계가 너무 안 올라간다. 자, 턴 넘깁니다. 자, 개발 단계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3단계 올라왔고 3단계면 뭐 할 수 있냐면은 요 무릎 수사를 연구할 수 있어요. 요게 꼭 필요합니다. 정말 꼭 필요해요. 자, 화가산 번입니다. 털었고요. As you command. 제 등에 계속 김치 썰듯이 김치 찢듯이 쭉쭉 서쪽으로 나가고 점령할까 약탈할까? 로드 좀 할게요. 마이 소드 포 유 마이 로드. without delay laying an ambush. at your command. 요 다음 턴에 요 완공 되니까 다음 턴에 치죠.
파시스트 새끼들이 동쪽으로 많이 왔네? 노란색 이 새끼들, 이게 파시스트 새끼들 그는? 제대로 대화구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 장주. 자, 얘들도 기내로 다시 돌아가고요. 관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 반란 터지겠죠? 자, 턴옮기고요.
at your command. Is there nothing else? 아, 요게 있어야 철로를 지을 수 있구나. 난 철로는 그냥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자, 처리했고요. 이제 요 지역들을 영역화해야 돼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턴 넘기고요. 전 또 뭐야? 얘들은 그 와중에 민병대 스팸이네. 아 좀! 자, 2세까지 점령했고요.
Ready for orders. Write them down. 설마 제가 이까지 오진 않겠죠? 설마? At your command. Attack! Be seizing! Attack! 설마가 항상 사람을 잡던데. 자, 턴 넘기고요. 무릎사 두 턴 남았고. 설마가 씨발 사람을 잡네. 설마가 사람을 잡아? Do... 자, 해결했습니다. 총칼이 안 될 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죠.
자, 금강으로 몰려왔던 놈들을 다 처리했고요. 자, 기국입니다. 화가 3번. 이제 치고요. 얘들은 이상한 거 연구하고 있노. 청사반이네요. 좀 막혔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군대를 더 늘리면은 또 유지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고 곤란하구만. 자, 턴 넘기죠.
my sword for you, my lord. My spirit without delay. Destination reached. My sword for you, my lord. 자, 섭진국의 반란이고요. 제 친구들 월전으로 합시다. 혼내주고 오죠. 일단 방송은 한 턴만 더 할게요. 자, 명고시람 더 텁니다. 이젠 다음 턴에 반란 터질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아,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데 난관을 뚫어내고 일단 이제 곧 있으면 대분열입니다. 곧 대분열 직전까지 온데 성공했습니다. 관서 지역은 지옥이에요, 지옥. 관서, 관동, 아 관서하고 그 다음에 저 어디입니까? 동해 지역은 지옥이에요, 지옥. 일본 한중간에 있는데 AI가 협공이 오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오늘 이거 끝낼 겁니다.